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예, 볼까요? 이번 주 뉴스는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요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 금융투자소득세. 그쵸.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맞습니다. 이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네. 금융투자소득세가 뭐냐면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에부터 네.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내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금융투자상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든지 채권, 뭐 이런 네. 것들인데 그 수익이 연 5천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안 매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이걸 한다 하더라도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 그러니까 네. 5천만 원을 샀다는 게 아니라 사고 팔아서 5천만 원 수익이 난 경우니까 네, 네. 누구한테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야? 아, 약간 예, 이러기는 예. 했죠. 예. 근데 뭐 이제 이거가 전업이시거나 한 분들한테는 충분히 뭐 그럴 수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면서 내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스케줄이 짜져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요거를 2년 유예를 하겠다.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요거를 네네. 이제 과세를 스케줄대로 들어가는 경우에 너무 특히 주식시장 같은데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으니까 이미 뭐 얼음물이 끼얹어져 있는 네네. 시장이라서 거기에 이것까지 충격을 주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네네. 입장으로 이제 금투세를 그 유예를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예를 하면서 같이 이제 뭘 제시를 했냐면 시장 상황이 너무 좀 어두우니까 증권 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마다 사고 팔 때마다 걷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0.23%에서 0.2%로 인하하는 방안 플러스 거기에 이제 대주주라고 하는 분들이 그 주식을 팔아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누가 대주주냐라고 하는 기준이 기존에는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또는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좀 활성화한다라고 네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세금도 좀 줄여주려고 대주주의 기준을 좀 좁히는 거죠. 해당되는 분들을 좀 좁히겠다라는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으로 네. 상향하는 그러니까 현재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뭐 어디선가 돈을 벌면 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내는데 유독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금은 일반인은 잘 안 내고 그냥 거래할 때만 0.23%씩 예, 이제 떼가고 있었던 예. 거죠. 그게 사실 조금은 아닌데. 아니 싸우면 많죠. 싸우면 예, 예. 근데 많고. 우리가 거래할 때 뭐 이게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문제인데 뭐 고작 0.23%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네,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은 그래 왔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대주주들은 지금 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양도를 하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렇죠. 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건 마치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예, 예, 예. 예 그렇게 수익을 얻는 경우에 특정 그 예. 그 대주주들에게 대해서는 맞습니다. 세금을 이제 소득세를 걷고 있었던 예, 예. 거죠.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아이디어는 원래 2020년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아 이게 거래세라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렇죠. 이게 마치 사실 예, 예. 통행세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예, 내고. 뭐 관세, 예. 통행세 이런 것처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사실 되게 올드한 방식이죠. 예. 그래서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에 소득을 얻으면 보통 소득세를 내니까 그렇죠. 종합소득세가 이게, 있으니까 예, 주식도 거기랑 비슷하게 돈을 많이 벌면 소득을 내는 소득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뭐 합리적 그러니까 그 네네.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그닥 흠잡을 데 없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큰 반대 없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되냐 이게 비록 이 연 수익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되게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보통 그런 그 시장마다 다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는 개미들은 사실 사람은 많아도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의 큰 손들은 완전 자기 재산을 엄청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하면 주식 시장 전체가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거죠. 하필이면 또 지금같이 이렇게 암울한데.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2년 더 유예하자 이런 건데
2년 유예를 하면서 동시에 주식시장이 하도 어려우니까 네. 기존 정부와는 거기다가 약간 좀 설탕을 좀 더 예. 쳤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럴 거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금투세 아예 반대를 막 했죠. 예, 유예 네. 자체를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오케이 그럼 할 거면 받고 더블로 막 약간 이런 네네. 분위기로 증권 거래세율을 그럼 추가로 인하를 하자. 그래서 0.23%인데 0.2%가 아니라 0.25%까지로 네. 낮추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대주주 범위를 좁히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요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 유예안을 거부했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네네. 시점의 뉴스입니다. 이제 보도는 11월 20일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왜 그거를 민주당의 안을 거부를 했냐라고 했을 때 드러난 논거는 첫 번째는 세수의 데미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네. 지금 0.23에서 0.2%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것은 세수 감소 규모가 한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적은 돈은 네. 아니기는 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0.15까지 1.5%까지 낮추게 되면은 1조 9천억 원이다. 네. 이거는 지금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렇지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거가 이제 그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하려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쓸 돈이 굉장히 많고 한데 그거를 네.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까지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논거가 한 가지 있고 이제 두 번째 논거는 이 대주주 범위를 좁히는 것에 대해서 시장 왜곡을 감소시키고 예. 주식시장 및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글쎄요. 뭐 예, 약간은 따라서는. 약간은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좀 그 조선시대 당파 싸움의 그 명분 실리 싸움 그쵸, 같은 그쵸. 느낌인데요. 아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2020년에 이게 저도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 거래세보다는 소득세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인 사실입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잘 안 하는 입장에서 남 얘기니까요. 남 얘기니까. 네. 근데 이게 실리로 생각해 보면 볼수록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주식 투자자들은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느낌으로 안다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지금은 연 5천만 원 이상이지만 사실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행되고 하면 언젠가 나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한 네. 가지라 그 다음에 저게 계속 연 5천만 원일까? 네. 낮춰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거래세라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는 거는 다분히 이런 명분론에 가깝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제도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꼭 해야만 되겠냐라는 건 이제 실리론에 가까운데 가깝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명분론을 엄청 강하게 밀고 나와서 아 절대 안 된다 이러다가 하도 그 주식 투자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이러니까 약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것 같은 안을 낸 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의 세수를 감소를 시키면서까지 하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던진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명분과 실리, 지금 뭘 추구를 해야 될 때인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심화 뉴스로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지방교육재정교보금. 예, 항상 발음이 헷갈리는. 지방교육재정교보금. 예, 그거랑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대학 지원의 특별 회계를 만들겠다. 교육부에서 11.2조 원 규모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다. 라는 이제 반발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요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가져갔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고한테서는 남고 이게 초중고를 위한 예산인데 너무 남으니까 아,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배분하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대학으로 좀 보내자.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으로 대학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를 신설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냈습니다. 그럼 11.2조 원 중에서 8조 원은 원래부터 여기저기 있던 예산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고 나머지 3.2조 원은 원래는 대학 용도로 쓰이지 않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오자. 배우겠다. 예, 예.
이제 그런 안을 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초중고에서 반대를 하겠죠. 특히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교육감들 그리고 전교조. 그러니까 뭐 대학에는 사실 노조가 요즘 생기긴 하지만 이게 대학은 그거에 좀 무풍지대고 보통 이제 전교조라고 하면은 초중고 교사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했는데 이분들의 논리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초중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뭐 표현이 아까 교육 전체 퇴보시킬 거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동생 밥그릇을 뺏어서 형님에게 주는 일이다. 예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아 대학은 발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별도로 예산 마련해서 하세요. 우리 돈은 못 준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조금 그 입장이 좀 곤란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보시면은 이제 그 전교조도 들어있고 교육감들이 대부분 또 야당 분들이 좀 많고 네, 그래서 좀 그런지 몰라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네네네. 그래도 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이 주장에 다분히 좀 동조를 하면서 아 편법적 일방적 밀어붙이기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18일에 그 예결 소위가 예정이 돼 있었지만 그냥 뭐 보이콧하는 식으로 파행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뭐 약간의 그 좀 해프닝 같은 것도 조금 섞여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대학 지원 특별 회계를 만들면서 차제에 모든 대학을 다 모으자. 그래서 뭐 그 카이스트 그리고 뭐 유니스트 뭐 광주 과기원 뭐 울산 과기원 뭐 이런 4대 과기원의 예산도 여기다 다 모으자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과기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 이 교육부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발전을 못 하니까 그냥 우린 따로 살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거 왜 공감이 되죠, 근데? 하여튼 뭐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에 취소가 됐고요. 네. 근데 그건 좀 해프닝성으로 넘어가서 그냥 소개를 드렸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예. 이제 그 며칠 전에 사실 네. 이주호 장관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맥락에 그러니까 다른 얘긴데 이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학의 지원에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계속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로 넘기겠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요거랑 맞춰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교부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육부 손을 떠나서 지자체를 통해서 그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육청이 초중고, 유초중고, 저 사실 유아학교까지 포함해서 유초중고를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이 빠졌던 것인데 네. 이제 이주호 장관은 예, 그 인터뷰 내용은 대학 지원까지도 지자체한테 줄 테니 네네. 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은 것 같고 대학까지 다 커버를 해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의 그 관련된 대학 지원과 관련된 그 조직도 없애겠다. 이제 그런 것까지 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 교육부가 그 자체 개혁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아예 다 그렇게 권한을 위임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준다고 하면 싫든 좋든 지자체에서는 네.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큰 그림이 있고 세부 그림이 있는데 예예. 예. 그러니까 세부 그림들만 보통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 대한 거를 이제 놓치기가 쉬운데요. 큰 그림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초중고한테 엄청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가고 있으니까 자료도 가지고 네네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사실은 7월 달에 그 써먹었던 자료의 그 네, 리마인더인데요. 예, 그 예. 이 왼쪽 그림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어린 왕자에 나오는 뭐 보아뱀 삼킨 구렁이냐 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네. 이게 이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네.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과입니다. 공공소비가 네네. 이제 만 5세에서 6세 올라가면서 확 올라갔다가 네. 사실은 대학 들어갈 시점쯤 되면 이제 맞습니다. 꺼지게 되죠. 예, 이게 파란 네. 점선으로 그려진 게 네, 공공소비입니다. 예, 공공에서 돈을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할 때는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뭐 5, 6세 이전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확
투자가 됐다가 18세가 넘어가면 다시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민간의 소비로 보면은 초록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고등학교 시기에 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때문에. 예, 네네. 그건 뭐 그렇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네네. 없는데 공공 소비가 원체 그렇게 편중이 맞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이제 막 고원이 형성된 것 같은 모양이 맞아요.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네. 뭐 동생 돈 빼서 뭐 네. 형님 주네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림을 보고서는 어디서 빼서 어딜 좀 그게 나쁘냐. 사실 동생이 크면 형이 되는 건데.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표에도 보시면은 주요국 1인당 교육비를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내면서 이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0%밖에 64%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깎아먹어서 평균이 그렇게 낮아서 그렇지 네네네. 미국이나 영국 보시면은 다 뭐 그렇죠. 이렇게 높잖아요. 보통은 뭐 낮아봐야 뭐 이제 19,000불 뭐 18,000불 이런데 우리 혼자 11,000불이니까 네. 고등교육에 그러니까 대학에 그렇죠. 지원되는 게 확실히 적긴 예, 적죠. 예. 1인당 교육비가 대학부터는 엄청 낮아지는데 반대로 초중등 교육에서는 OECD 우리가, 평균에 예, 우리가 평균을 올리고 있죠. 예, 40% 이상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돈을 저쪽으로 좀 갖다 쓰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장 자기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 대학 특별 회계를 만들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네. 그리고 아까 이주호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럼 지자체로 다 내려보낼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고 하여튼 근본적인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그리고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저희 네. 둘째는 이미 태블릿 받았습니다. 괜찮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 이게 또 너무 그 사리사욕 중심으로 전자칠판 이미 다 네. 바뀌었고요. 태블릿도 네. 받았기 때문에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예.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